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대문? 대문은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는 가장 정원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디자인, 아니, 그런 시설물이 아닐까 봅니다. 대문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 할까? 요 머리 부분 있잖아요. 요 머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의 대문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종이로 몇 개를 좀 오려봤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약간 지금 90이거든 얘가요. 90인데 약간 좀 짤발해서 뭉툭한 아이. 그다음에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조금 더 같은 디자인인데 좀더긴 거. 길어서 내려온 거. 3번은 아예 더긴 거. 아예 더긴 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무에다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가지고 디자인할 때요 한쪽에다만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딴 다음에 이거를 칼로 이거를 잘라요. 자르면 짜잔. 우리 옛날 대충 미술 시간에 많이 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소로 이제 이거를 따가지고 한번 대문에다 한번 대보도록 할 텐데요. 좀 이따 따긴 딸 건데, 얘를 할때 저희가 이미 요 대문 길이 할 만큼의 길이로 목재를 좀 잘라놨습니다. 요거 요렇게 잘라놓고, 얘를 여기 지금 대문이 여기가 놓칠 위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보는 거예요, 이 높이들. 높이를 아까 미리 재봤거든요. 이게 어느 높이로 해야 맞는지. 그래서 대문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직속기를 가지고 계속 한번 따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속기로 이렇게 직속기라고 하는 연장을 가지고 따면 되는데, 집에서도 이런 직속기 정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따서 연출할 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이제 직속기로 다 땄습니다. 이렇게 라인이요. 제가 하늘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와, 예쁜데? 아, 그래서 요 연마한 요거를 한번 더 저희가 작업을 해서 얘를 대문에다 붙여보는 과정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느 정도 이제 조립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와, 좀 전에 이거 땄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여기서 또한 땀, 한땀 그런 얘기 나오죠. 바느질 다시 술을 놓듯이 하고 있는데요. 요 모양을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 길이 값도 좀 길게, 다른 것보다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블로 했거든요. 더블로 했다는 건 어떤 얘기인지 대문을 세우는 다음에 한번 볼게요. 1차 조립이 좀 끝났네요. 이렇게. 기대 만장입니다, 지금. 와. 자, 드디어 문짝을 달았습니다. 와.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 복수각으로부터 해서 이 선들, 아까 제가 하늘에서 비춰드렸잖아요. 이런 선들, 이런 선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면 감성이 메말라 했달까? 여러분도 화면 보시고 예쁘면 같이 와우 한번 합시다. 와우. 그래서 결국은 문이 다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 문을 안에서 볼 때하고 바깥에서 볼 때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문이 보여요. 보여져서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의 역할도 있지만, 매일 가족들이 이 문을 통과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을 거에 대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원의 첫 시작을 알리게 해주는 그런 문인데, 그러니까 좀더 섬세하게 우리가 작업을 했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의 문, 우리 정원의 시작을 알리는 첫 이미지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